예, 오늘은요, 요거 이제 배달 음식이고요. 통삼겹 조림 덮밥. 예. 여기 이제 계란도 있고요. 밑에 삼겹살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반찬 세 개랑 국물은 예, 미역국인데요. 하여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. 예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거는 예. 썸네일. 됐고요. 예. 요거 띄우고. 안에 그 덮밥이니까 예. 보시면은 안에 예. 삼겹살이 이렇게 예. 뭐 간장조림인가? 삼겹살 이렇게 있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간장조림이요, 간장. 간장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조림 같아요. 약간 장조림 같은데? 이건 이제 추가 그거 추가 구성품 스팸하고 계란을 이거는 또 오이 거네. 아니, 가격을 말하고 싶지만 또 가격 말하면 또 애들이 이상한 말 많이 갖고. 하여간 뭐 맛있는 건다 들어가 있네요. 네. 맛있는 건다 들어가 있는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은. 아쉬운. 예. 김치. 뭐좀 매운 고추랑 양파랑 이렇게 한것 같아요. 약간 할라피뇨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맛있네요. 또 이제 계란. 예. 오늘 당근님 반갑습니다. 아, 근데 아까 막 소나기 내는 소나기? 깜짝 놀랐어요.
아, 그래, 여기는 왔어요. 소나기가 아까 막 저녁에 막 오더라고. 아, 그래요? 강산은요, 산산? 여기는 폭우처럼. 근데 계속 내린 거 아니고, 소나기, 소나기. 깜짝 놀랐네. 밥하고, 예, 보시면 이게, 이게 삼겹살, 예, 이게 삼겹살입니다. 하여간 뭐 국물도 맛있고 맛있는데 다 맛있는데. 양이 좀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은, 예, 떨칠 수가 없네요. 여기는 이제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그냥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. 빨리 먹겠다. 빨리 먹겠어. 계란을 해도. 그러니까 그냥 계란 장조림하고 이렇게 삼겹살하고 같이 해가지고 위에다 뭐 데리야끼 소스 뭐 이런 거좀 뿌려서 한것 같아요. 맛있네요.
국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을 텐데. 맛은 있어요. 맛있어요. 아, 맛있네요. BJ 찰제이 님이 별풍선 감사합니다. 예. 이분 그 내가 아는 분인가 혹시? 옛날 그 잠깐만요. 철철청이 님 아니죠? 예. 맞나? 그 옛날 철청? 혹시 그 옛날 철청이님 아니세요, 혹시? 나 아, 진짜로? 한 5, 6, 아니 7, 8년? 막? 오, 되게 오랜만이네요. 야, 그동안 뭐 하시고 지내셨는지. 그거 그다음 저는 그 기억나는데 그 뭐지 푸드파이터 그 요구르트 그거 오랜만이야 진짜. 방송은 이제 안 하시는가 봐요. 아닌데? 했는데? 10월 20일 날 하셨는데? 아, 예. PC도 팔았어요. 아, 그래요? 그 키로수 조작 사기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대한 성능은 뭐 불만이 없는데 뭐 사기 당한 거니까 좀 정이 떨어져서 팔아버렸는데. 다시 살까 고민 중이야. 언더본 타고 싶어서 슈퍼컵을 바로 가는 것보다 이제 시티로 좀 연습을 하고 슈퍼컵으로 갈라 했는데
아, 시티가 타보니까 좀 기하변 이런 건 재밌는데 좀 작더라고요. 제 몸에 작은 거랑 또 방전되는 거랑 그런 문제가. 뭐 그거는 이제 슈퍼커브도 동일하니까 아주 좀 그냥 200에 200에 팔기 어려울 것 같은데. 시티는 뭐 연습용으로 샀는데 운전하는 건 재밌는데 너무 작아요. 일단 작고 방전되는 게 좀. 그래가지고 다시 내놓을까 약간 좀 고민 중. 올려놓고 뭐 천천히 팔면 되죠, 그죠? 아, 근데 그거 사고도 한 30만 원 들었는데. 앞뒤 타이어 갈고, 점화 플러그, 브레이크 슈, 배터리, 엔진 얼마, 다. 아, 진짜로? 아, 나 이상한 사람 줄 알았어. 막말 걸고 그러길래 뭐, 누구냐 그러는데 말을 안 하길래. 이상한 사람 줄 알고 찾아다 그러는데. 아, 풀어야겠다. 아, 인플레이션이었구나. 아, 진짜요? 바쁘시겠네, 그러면. 아, 찰청님이셨구나. 야. 하여튼, 예,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, 여러분들.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.